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제 2018년 7월 7일 12시 02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북촌에 있는 한옥마을 중간에 있는 서울 교육 박물관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보면은 평일에 9시부터 12시까지, 휴무일에는 이제 9시 17시까지 돼 있고요. 저희가 가만히 있어봐. 지금 한글판이 없어가지고 안 되고, 여기 보면은 과거에 이제 저희들이 다녔을 때 문방구라고 그래갖고 실제 이제 팔던 거 그런 모습들이고요.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교육문화 박물관에서 특별전이라서 실제적으로 교육에 관계된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조선시대 옷을 갈아입고 해볼 수 있는 거, 그래서 교복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현재 우리 교복, 그다음 60, 70년대 교복, 일제시대 교복, 그다음에 이제 대한제국 때 교복, 그다음에 조선시대, 삼국시대 각뭐 교복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이제 실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떠들면서 구워서 먹는 것들이고, 요거는 이제 어디가나 평범하게 볼수 있는 옛날 학교의 모습을 재현해 놨던 겁니다. 네, 안에 보면은 실제 이제 이렇게 도시락, 보리 혼식을 해서 거뭇거하고, 그때 당시 이제 계란 후라이, 김치, 주전자에서 뭘 먹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이렇게 우리들 솜씨락에다 붙여놓은 거, 거울, 그다음에 이제 실제 앉았던 의자. 옛날에는 많이 싸웠던 그런 거죠. 이게 이제 풍금, 이런 것들은 뭐 대부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소재를 통해서 교육 박물관이기 때문에 교육 쪽에 관계됐다는 걸 했는데, 학생들한테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우리 국기에 대한 맹세해 갖고 학교 분교 정도의 모습을 형상화해서 해 놓은 겁니다. 이제 오늘은 또 이쪽으로 쭉 둘러서 반대편으로 보면 역시 이제 학교 운동회 때의 모습입니다. 이제 일제 강점기서부터 여기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곤봉도 있고요. 그다음에 레코드, 딱총, 그다음에 이제 마라톤 바톤, 여기 있었던 아리랑, 유엔 성냥 이렇게 해서 포함해 있고, 요거는 1960년대 서울의 산동네 모습인데 뭐 어디 가나 다 비슷한 거고, 교육문화 박물관에서 70년대부터 80년대, 50년대부터 60년대, 1900년대 초부터 40년대 초 이렇게 각각 그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요때 당시에 보면은 과거에 이제 동네 변소들,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우물, 그다음에 이제 전신주, 그다음에 이제 각종 상회들이 있던 모습들이 쭉 있고요. 이쪽에서 보면은 역시 이제 그때 당시 교복을 입고 다녔던 모습, 뭐 학교에 이제 말뚝박기 하던 모습, 주사 맞는 모습, 보리 혼식하는 거, 그다음에 입학했을 때그 명찰 달아주는 거, 그런 모습 다 너무 아주 생소하게 한번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이쪽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소풍변천사에서 1900년대에는 이제 마을길 뒷산 소나무 밑에서 그냥 단체 사진 촬영, 그다음에 이제 한 60년대 70년대는 역시 이제 설악산 같은 높은 산을 배경으로 교복을 입고 촬영, 70년대는 역시 이제 좀 먹을 거 아이스케이팅하고 뭐 공원 같은 데 가서 앉아서 하고, 현재는 이제 놀이공원 위주로 변했던 모습입니다. 70년대 이제 이와 같은 모습, 이쪽이 이제 남한산성, 50년대, 60, 이때는 샀을 때는 전기구이 통닭이 제일 유명했고, 이때는 이제 환타하고 뭐 칠청사이다, 계란에 김밥, 이런 내용들이 아마 제일 기억으로 남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서는 쭉 보면은 6.25 전란시 각종 이제 교육들을 이렇게 했다, 해방 후의 모습,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역사로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가방들이 있는데, 그 아무쪼록 같은 우리나라 이 교육문화에 관계된 거를 볼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잠깐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계속 이어지는 오늘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